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국내 최초 통계 ASMR입니다. 오늘은 국제 인구 통계를 준비해 봤는데요. 어떤 내용일지 함께 귀 기울여 주세요. 그럼 일상 속 작은 위로가 되고픈 통계 ASMR 지금 시작합니다. 2019년 7월 18일 통계청 사회통계국 인구동향과에서 발표한 2018년 국제인구이동통계 보도자료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보도자료입니다. 일러두기. 이 자료는 법무부 출입국 자료를 기초로 상주지 국가를 떠나 91일 초과한 내 외국인 국제이동자를 집계한 결과입니다. 체류기간 90일 이하의 단기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불법 체류하거나 체류 자격을 변경하여 90일을 초과한 경우도 포함하였습니다. 밀입국, 여권 위조, 무단 하선 등의 국제이동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국제인구이동 통계는 법무부 출입국자 통계와는 통계 작성의 포괄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통계 수치상 차이가 있습니다. 법무부 출입국자 통계는 체류 기간에 관계없이 모든 출입국 건수를 집계합니다. 반면 국제 인구 이동 통계는 체류 기간을 91일 초과하여 상주지를 옮긴 국제 인구 이동 통계는 체류 기간 91일 초과하여 상주지를 옮긴 국제 이동자를 집계합니다. 수록된 자료는 단위 미만을 반올림하였기 때문에 합계 숫자와 각 항목별 합계 숫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증감률이나 구성비는 명단위 자료에서 산출하였습니다. 통계표에 사용된 부호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0은 단위 미만, 반은 해당 숫자 없음입니다. 2018년 국제 인구 이동 통계 결과입니다. 국제 이동자 수와 국제 순이동. 2018년 국제 이동자는 148만 명으로 전년 대비 7만 1천 명 증가. 이 수치는 2000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입니다. 입국자 81만 8천 명으로 2000년 이후 최대, 전년 대비 6만 명 증가하였습니다. 출국자는 66만 2천 명으로 2000년 이후 최대치이며 전년 대비 1만 1천 명 증가하였습니다. 내국인 입국자는 32만 3천 명으로 전년 대비 1만 7천 명 증가하였고, 출국자는 29만 7천 명으로 전년 대비 6천 명 감소하였습니다. 출국은 2007년 이후 감소 추세이며, 입국은 2009년 이후 감소 추세였다가 2018년 증가하였습니다. 외국인은 입국이 49만 5천 명, 전년 대비 4만 2천 명 증가하였고, 출국은 36만 5천 명으로 전년 대비 1만 6천 명 증가하였습니다. 입출국 모두 등락을 보이며 증가 추세입니다. 국제 순이동은 15만 6천 명이 순유입, 전년 대비 순유입 4만 9천 명 증가하였습니다. 내국인은 2만 6천 명 순유입, 전년 대비 순유입 2만 3천 명 증가하였습니다. 외국인은 13만 명 순유입, 전년 대비 순유입이 2만 6천 명 증가하였습니다. 성 연령별 국제 이동. 성별 국제 이동은 남자가 78만 3천 명, 여자가 69만 7천 명으로 남자가 8만 6천 명더 많았습니다. 연령별 국제 이동은 20대가 51만 2천 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입국자는 전년 대비 전 연령층에서 증가하였고, 특히 20대가 가장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출국자는 30대, 40대 및 60세 이상에서 증가하였습니다.
입국자 중위 연령은 30.8세로 전년 대비 0.1세 낮아졌고, 출국자 중위 연령은 31.5세로 전년 대비 0.4세 높아졌습니다. 국제 순이동은 남자가 8만 3천 명 순유입, 여자가 7만 3천 명 순유입하여 남자 순유입이 9천 명더 많았습니다. 연령별로는 10대 이상 모든 연령층에서 순유입, 20대에서 가장 많이 순유입되었습니다. 전년 대비 10대 이상 연령층에서 순유입 증가, 20대, 10대, 30대 순으로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내국인 성 연령별 국제이동. 내국인 국제이동은 남자가 31만 3천 명, 여자가 30만 7천 명으로 전년 대비 남자는 1천 명 감소, 여자는 1만 2천 명 증가하였습니다. 내국인 입국은 32만 3천 명으로 20대가 가장 많았고, 30대, 40대, 50대 순이었습니다. 전년 대비 모든 연령층에서 내국인 입국이 증가하였습니다. 입국자 성비는 103.5명, 전년 대비 9.3명 감소하였습니다. 입국자 중위 연령은 29.5세로 전년 대비 0.7세 높아졌습니다. 내국인 출국은 29만 7천 명으로 20대가 가장 많았고, 30대, 40대 및 10대 순이었습니다. 전년 대비 20대 및 30대에서 내국인 출국이 감소하였습니다. 출국자 성비는 100.1명, 전년 대비 0.1명 감소하였습니다. 출국자 중위 연령은 26.0세로 전년 대비 0.1세 높아졌습니다. 내국인 국제 순이동은 남자 1만 6천 명, 여자 1만 명 순유입이며 연령별로는 10대 이하는 순유출, 20대 이상은 순유입되었습니다. 전년 대비 남자는 순유입이 5천 명 증가하였고, 여자는 순유출에서 순유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전년 대비 10대 이하는 순유출 감소, 30대 이상은 순유입 증가, 20대는 순유출에서 순유입으로 전환입니다. 외국인 성 연령별 국제이동. 외국인 국제이동은 남자 47만 명, 여자 39만 명으로 전년 대비 각각 3만 2천 명, 2만 7천 명 증가하였습니다. 외국인 입국은 20대가 17만 3천 명으로 가장 많고, 30대, 40대, 50대 순이었습니다. 전년 대비 전 연령층에서 외국인 입국이 증가하였고, 20대, 30대, 10대 순으로 많이 증가했습니다. 외국인 입국자 성비는 118.5명으로 전년 대비 0.1명 증가했습니다. 입국자 중 중위 연령은 31.4세로 전년 대비 0.5세 낮아졌습니다. 외국인 출국도 20대가 10만 5천 명으로 가장 많았고, 30대, 40대, 50대 순이었습니다. 전년 대비 20대에서 40대 및 60세 이상 연령층에서 출국이 증가하였고, 30대에서 가장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외국인 출국자 성비는 123.3명으로 전년 대비 0.3명 감소하였습니다. 출국자 중위 연령은 35.2세로 전년 대비 0.1세 낮아졌습니다. 외국인 국제 순이동은 남자 6만 7천 명, 여자 6만 3천 명 순유입이며 60세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순유입되었습니다. 이는 20대, 10대, 30대 순으로 많았고, 전년 대비 20대 이하에서 순유입이 증가, 30대는 순유입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난 시간 대형 연필깎이를 통해서 조금 거친 소리를 들려드렸는데요. 오늘은 그와 반대로 아주 작은 연필깎이를 준비해 봤습니다.
매우 섬세한 소리를 내며 연필을 깎아봤는데요. ASMR처럼 속삭이는 듯한 소리를 내는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내용도 조용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국적별 국제 이동. 국적별 입국자는 중국, 태국, 베트남 순으로 전체 외국인 입국자의 61.7%를 차지했습니다. 전년 대비 중국, 태국, 베트남 순으로 증가하였고, 몽골, 캄보디아 순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입국자 성비는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순으로 높았고, 미국, 태국이 낮았습니다. 입국자 중위 연령은 중국이 높고, 베트남이 낮았습니다. 국적별 출국자는 중국, 태국, 베트남 순으로 전체 외국인 출국자의 59.6%를 차지합니다. 전년 대비 태국, 카자흐스탄 순으로 증가하였고, 미국, 중국 순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출국자 성비는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순으로 높았고, 미국, 태국 순으로 낮았습니다. 출국자 중위 연령은 베트남이 높고, 캄보디아가 낮았습니다. 순유입은 태국, 베트남, 중국 순이었습니다. 전년 대비 중국과 미국은 순유입이 증가, 태국과 러시아는 순유입이 감소하였습니다. 외국인 체류 자격별 국제 이동. 외국인 입국 당시 체류 자격은 단기가 가장 많았고, 취업, 유학, 일반 연수, 재외동포 순이었습니다. 전년 대비 모든 주요 체류 자격의 입국자가 증가하였습니다. 유학, 일반 연수 입국자는 6만 9천 명으로 전년 대비 1만 1천 명 증가하였습니다. 유학 입국자는 7천 명 증가하였고, 일반 연수 입국자는 4천 명 증가하였습니다. 단기 입국자는 19만 5천 명으로 전년 대비 2만 1천 명 증가하였습니다. 사증 면제 입국자는 1만 1천 명, 관광 통과 입국자는 9천 명 증가하였습니다. 영주, 결혼 이민 등 입국자는 4만 4천 명으로 전년 대비 3천 명 증가하였습니다. 취업 입국자는 12만 6천 명으로 전년 대비 5천 명 증가했습니다. 비전문 취업 입국자는 3천 명 증가했습니다. 재외동포 입국자는 5만 5천 명으로 전년 대비 3천 명 증가하였습니다. 입국자 체류 자격별 성비는 취업이 277.3명으로 가장 높았고, 영주, 결혼, 이민 등은 46.9명으로 가장 낮았습니다. 주요국 입국자 체류 자격 구성비를 보면 중국은 취업, 단기, 재외동포 순으로 높았고, 전년 대비 단기는 2.0%포인트 증가, 취업은 1.8%포인트 감소하였습니다. 베트남은 유학, 일반 연수, 단기, 영주, 결혼, 이민 등 순이며, 전년 대비 유학과 일반 연수는 7.5%포인트 증가하고, 취업은 5.3%포인트 감소하였습니다. 태국은 단기 취업 순이었습니다. 미국은 단기 재외동포 취업 순으로 높았습니다. 월별 국제이동. 국제 총이동은 8월이 15만 5천 명으로 가장 많았고, 11월이 9만 명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입출국 모두 계절적 영향으로 1, 3분기에 이동자가 많았고, 2, 4분기는 적었습니다. 전년 대비 11월에 가장 많이 감소하였고, 1월에서 8월이 가장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내국인 입국은 1, 2월이 많고, 출국은 8월이 많았습니다. 전년 대비 내국인 입국자는 1, 2월에 많이 증가하였고, 내국인 출국자는 2월에 많이 감소하였습니다. 외국인 입국은 3월이 가장 많고, 출국은 12월이 가장 많았습니다. 전년 대비 외국인 입국자는 10월에서 12월을 제외한 모든 월에서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1월에서 3월 외국인 입국자가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외국인 출국자는 1월, 3월을 제외한 모든 월에서 증가하였습니다.
통계 ASMR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함께 해주실 거죠? 기다리시면서 좋아요와 구독도 꾹 눌러주시고요. 일상 속 작은 힐링, 통계 ASMR.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